명절에 앞두고 이게 장사가 어떤지 네. 인사도 드릴 겸 경계 네. 말씀하셨습니다. 정년보다 못한 것들과 하는지 네. 그래도 좀 잘 되시네. 네네네. 신발 가게는 어떻게 괜찮으신가요? 아니 요새 장사 안 돼요. 그래요? 네. 왜요? 대목인데도 사람이 없잖아. 하나도 없잖아. 개발 자체를 네. 그 여성 용품만 결제를 할 수 있게끔 처음 개발한 게 CU였거든요. 그런데 그래서 최초 연도에는 CU가 했던 거고 네. 이제 이게 그러니까 여기 여성 용품 있잖아요. 매출이 안 되고 있어요. 매출이 줄었어요. 그 정책 때문에 그런 프랜차이즈 편의점이 아니고 일반 슈퍼니까 아니 여기서 성인들은 편의점 같은 데는 코드 분류, 상품 코드 분류를 아예 해놨는데 돼 있는데 전자적으로 저 우리 시청 담당자분하고 통화했어요. 첫 해 그랬더니 아 딴 거를 사도 이게 걸러낼 수 걸러질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, 그럼 어떻게 하세요? 지금 그 얘기는 그 얘긴데 네, 통화를 했더니 이제 여기 여전히 개선이 안 되고 오히려 작년에는 그 첫 해에는 CU만 되다가 작년에는 세븐일레븐하고 GS 오히려 편의점에는 확대가 됐어요. 그 저는 지금 가격도 다 편의점 원 플러스 원 행사를 하거든요. 그런 위생용품이 저 다 그렇게 맞춰놔도 매출이 안 일어나고 있어요. 살 수가 없으니까. 그렇죠. 그렇죠. 그거는 좀 그 시장님이 제가 그걸 여러 번 그거는 해봐. 이게 왜 어려울 게 뭐가 있어. 바꿔. 그거는 참 그거는 누구한테는 복지고 저희한테는 아니 왜냐면 영세상인이기 때문에 그러니까요 소상공인이니까 그리고 그 카드가 그 바우처 카드로 지급이 되는 거라 여주사랑 카드로 이렇게 분기마다 지급이 돼서 헷갈려서 오는 소비자들도 많아요 여주사랑 카드 가맹점인데 왜 안 되느냐 다 골라서 놓고 이거는 결제가 안 돼요 하면은 아 그렇네 네. 솔벤트인가? 그렇지. 그렇지. 예. 이렇게 해야 예명하시고 예예. 아 웬만하면 사버리는데 값이 얼마 안 가니까. 네 얼마 안 가니까. 알겠습니다. 우리 마스크도 좀. 아 네네네. 네. 오케이. 감사합니다. 오케이. 잘하시죠. 네. 자, 또 돌아봐야 돼서. 네, 경제 잘 보내시고. 먼저 다 보내십시오. 네. 왜 물어보시는 게, 시장님 물어보시는 게 당연히 물어봐야 돼요. 아니, 여기 택시가 다 서울, 여기 여주 택시하고 가랑 택시하고 어떠냐, 뭐 이런 거 똑같죠. 뭐, 나가시죠. 왜요? 응? 왜 편하네요? 여기는? 한 100대만 불러? 100대만. 여기서 들어오면 한 100대만 불러. 딱 4대 끊으면 어때? 그래도 택시는 50대 되는데 여기가 되게 많구나 맞죠 어르신 애들이 많아요? 저희요? 어른 많죠 좋아 아니 다 그렇죠 조금 소원 좀 힘내시고 알겠습니다 저기 인사좀 하십시오 상위 노출되는 제가 더 배달을 멀리 가고 싶으면 여기서 3km 밖에 또 하나 꽂으면 또 거기서 3km 이런 식으로 나가는구나 근데 여기 시골이니까 이렇게 하니까 네, 시내권만 하다 보니까 이것도 잘 알아볼 필요가 있죠 네 알겠습니다 근데 저 배달 특급은 저희는 장사하는 사람은 알아요 근데 시켜먹는 사람들이 모르는 거죠 그렇죠 그 특급이 있는지 없는지를 몰라요 그 홍보가 아직 덜 된 것 같아요 열심히 홍보하겠습니다. 아 그러시고. 그러면 저희야 좋죠. 다 됐어. 야,